입장역에서 금방 지나가네. 이제 또 입장역에서 아이고. 아무튼 자이라 거기랑 통화해 보시면 내일. 예. 아무튼 아 그 카톡방에 있으니까 뭐 그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수수는 어떻게 한대요? 거기 뭐 예. 예. 아 그렇죠. 예, 세 가지를 쓰는데 예, 세 가지를 쓰는데 예. 어이 비정탄은 비싼 숯이죠. 참숯이 비장탄이니까 두 번 태운 거를 비장탄이라고 하거든요. 예. 뭐 여러 가지 있죠. 뭐 저기 대나무 숲도 있고 대나무. 예. 아 그거는 재활용한 거. 우리 끝물이었잖아요. 손님들 쓰고 난 거. 그러니까 그거 손님들 쓰고 난 거. 그 비장탄이죠. 비장탄 두 종류에다가 참숯, 그러니까 그 참숯을 이제 비장탄이라고 하는데, 그러니까 두 번 태운 걸 비장탄이라고 하거든요. 예, 두 번 태우면, 그러니까 하얗게 두 번 태운 걸 예, 그러니까 이제 비장탄하고 이제 그 국내산 참숯하고 같이 섞어서 파는데, 국내산 참숯은 비싸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그 베트남산이나 그 말레이시아나 그 저 베트남 거 그 비장탄 그 거기도 그 아카시아 이런 것도 있거든요. 거기도 참숯이 있어요. 참숯 그 비장탄인데 아카시아나 아니면 뭐 저기 뭐냐 그 대나무숲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게 금방 그러니까 화력이 세긴 센데 이제 중요한 게 그 몽이 안 돼요. 숏이야 그냥 금방 사그러들어요. 그러니까 우리 그 처음에 갔을 때 춘생했을 때 그 나왔던 숯이 있죠. 그냥 막 바닥에 깔렸잖아요. 그게 뭐냐면 손님들 나가고 모아갖고 남은 걸 이제 다 모은 거야 그게. 왜냐면 우리가 우리가 그때 이제 마감 시간에 간 거니까 그냥 뭐 9시면 마감이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그때 그 시간에 가서 그냥 준 거고 그냥 뭐 제가 간다고 하니까 가족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고 실제로 이제 그 후에 들어온 거 그런 식으로 이제 네 잘 예 아 그렇죠. 그거 어차피 왜냐면은 갈 때 그거 꺼야 돼요. 어차피 덮어놓고 꺼야 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 숯 재활용한 거라. 그 내가 물어봤거든 왜 그렇게 나왔냐고 얘기하더라고. 아씨 재활용한 거라고. 그래서 아 당연한 거지. 예. 예. 그래서 그게 숯이 이제 막 무슨 조그맣게 짜투리 숯처럼 밑에 가라앉혔잖아요. 그게 이제 테이블마다 모은 거를 갖다 놓은 거고. 예. 그 이제 두 번째 들어간 게 이제 숯 큰 게 들어간 게 이제 그 오리지널 사이즈가 그거고. 근데 제가 봐도 그 목사님이 그냥 비장탄 쓰시는 게 7kg에 한 2만 원대 중반 하거든요. 베트남 거. 그러니까 저기 7kg 요즘 사이즈 예전에 10kg씩 담더니 요즘에는 7kg로 담더라고요. 박스 10kg짜리 박스가 있긴 한데. 아 그러게요. 뭐 포장 그러니까 예 그럴 수도 있고요. 예 예전에 원래 10kg짜리가 뭐 13,000원, 15,000원밖에 안 했었거든요. 몇 년 전에.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7kg가 2만원대 중반이 됐어. 근데 인터넷 내리는 거하고 차이가 뭐 1,000원, 2,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. 그래서 그냥 저기 어디야 대전 그냥 대전 숲 검색하면 쭉 나오거든요. 숲 뭐 동양 참숯이니 뭐 쭉 몇 개 있어요. 그냥 네이버 검색하면 쭉 나오는데 그냥 거기서 받으면 그냥 1,000원 깎아달라고 하면 돼요. 1,000원, 2,000원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 인터넷하고. 근데 아무튼 숯은 목사님이 이제 핸들링하기 편하려면 비장탄, 무조건 비장탄 써야 돼요. 그러니까 참, 참숯인데 두 번 태운 거거든요. 참숯을 쓰는 게 낫고, 뭐, 대나무라든가, 대나무 숯이라든가, 뭐, 아카시아니, 뭐, 잠목. 아, 섞었으면 이제, 섞었어도 상관없는데, 목사님이 이제 일이 많아지잖아. 여러 가지 섞어야 하니까.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비장탄이면, 비장탄 하나로만 쓰는 게, 아 베트남산이 예예 우리나라도 비장탄 있는데 우리나라가 비싸니까 예 우리나라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참숯을 두 번 태운 거를 그냥 비장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이름이 예예 그래서 예, 그 탄소를 날려갖고 그냥 이렇게 그 비장탄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탈 때 소리가 적어요. 따다다닥 막 그냥 참숯은 막 쪼개지는 소리 나잖아요. 쪼개지잖아요. 바바박 예 그 튀잖아요. 예, 그래서 그거를 없애려고 두 번 태운 거지. 두 번을 태워갖고. 그래서 그걸 비장탄이라고. 예.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
남성. 남성 아저씨.